아버지와 함께 전북 익산시의 한 마을을 찾은 고등학생이 밭에 떨어진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파출소에 좋은 가방을 신고했고 가방 주인인 70대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전북 익산 성일고등학교 2학년 최은혁 군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참 유독 힘든 사건들이 많았는데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17살 고등학생인데요. 수백만 원이 든 돈가방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주인공입니다. 전북 익산 성일고등학교 2학년의 최은혁 군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일단 평소에도 착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산 일을 도와주려고 아버지하고 이 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무를 치우다가 허름한 가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현금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냥 아버지한테 알리고 인근 파출소에 아버지와 함께 가서 이 주운 가방을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미 이 가방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가방 주인이었던 70대 할머니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 할머니의 전재산인 48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최은혁 군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할머니 나무 캐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밭을 한번 봤는데 가방이 있는 거예요. 손가방보다 좀 더 큰 거죠. 중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한번 열어봤더니 현금 뭉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혹보다는 무서움이 더 커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보기도 하고 길가에서 주워서 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바로 불러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아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영락없는 네, 17살 고등학생이네요. 아, 이 할머니는 최군이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네, 그 할머님께서 분실하신 그 480만 원이 이 할머니 전 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을 하실 돈이었는데요. 근데 이 70대 할머니께서는 가방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분실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며칠 동안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간 상태로 본인 표현, 할머니 표현에 넋이 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각박한 세상에서 양심 있는 이렇게 착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진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달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최은혁 군이 유혹보다는 무서움이 컸다라고 돈가방을 처음 발견했을 때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길가에 이렇게 돈가방이 떨어져 있는데 함부로 주워갔다가는 이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훔친 건 아니지만 길가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그냥 가져가게 되면 점유유탈물 횡령죄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무슨 이렇게 그 부축 빼기하는 거 그 CCTV 영상 통해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CCTV 사각지대가 없어서 금방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 현장을 안 가봤지만 산이었다면 없어요. 산이었다면 CCTV가 없었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곳에서 네. 이제 이 꽤 많이 이제 금액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이 많이 또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네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서가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법 얘기 거창하게 했지만 이 최은혁 군은 정말 그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게 누군가의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지금 뭐 벌써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파출소로 가져가 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착한 최은혁 군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참 삼촌들이 나쁘네요. 네. 그럼에도 충동적으로 혹해서 경찰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 일선에 계실 때 많이 보셨죠? 네, 조금 전에 뭐 백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은 어디에나 CCTV가 있다. 심지어는 그 옆을 지나가는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다. 그렇죠. 나를 지켜보는 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 없는데 제가 근무하던 80년대 그 뭐 중후반 당시만 해도 CCTV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슬쩍 주머니 넣어가지고 갔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서 적발돼가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 처벌받는 분들인데 이거 잘못하면 실형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액수가 크면. 네. 네. 최은혁 군이 표창장도 받았다고요? 지난 4일에 받았어요. 뭐 아주 일찍 주고 싶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개학이 늦춰지면서 네. 이 개학 이 모범 학생상도 6월 4일 날 받게 된 건데 근데 이 표창장 받고 나서 은혁 군 그 답변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할머니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아이고. 부분이 너무나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까 내가 진짜 착한 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은혁군의 주변에서는 은혁군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너무 뿌듯했고 주변의 어른들께서는 너무 잘했다고 이게 480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낼 거라고 많은 덕담도 해주시고 친구들은 자기였으면 원래 가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넌 친구할 생각을 했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해줬어요.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친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쁘게 들어온 돈은 나쁘게 쓰기 마련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렇게 착한 은혁군 옆에 있는 친구들이면 또 얼마나 착한 청소년들이겠습니까? 아, 우리 나쁜 마음의 어른들이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는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 반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